그렇게 낼줄 알았어. 쓰러졌어. 와, 완전 시체네. 여기 누워있는 분, 우리 남편입니다. 여보, 살아있어? 제가 한 2주 동안 조금 밖에 할 일이 많았거든요. 대신에 남편이 엄청 열정적으로 육아를 했습니다. 이거에다가 편집도 많이 했죠. 집안도 다 했죠. 모든 게다 했는데, 근데 내가 집에 들어오면 안 No. 힘든 척 하더라고. 여보, 내가 물어보면 힘드냐? 힘들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안 힘든 모습이야, 이거? 어? 아니 저 여보, 근육이 많으면 다야? 아니잖아. 체력적으로 여보, 아무 사람이 다 힘들 거야. 오빠처럼 하면 다 힘든다고. 힘든 게 잘못이 아니야. 솔직하게 말해. 딱서클이 왜 생겼어? 내 비비크림 언제까지 쓸 거야? 더 말이 안 해. 힘들어. 뒤질 것 같아. 체력적으로 쉬고 싶다. 지금 이때 쉬는 거야, 이게. 나는 그래. 내가 자기한테 뱉은 말이 있잖아. 나한테 침 뱉는다고? 아니, 그 침을 뱉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할게. 육아할게. 그 션이 낳기 전에 그런 약속을 했는데. 오빠 눈이 지금 얼마나 불렸는지 알아? 이거에다가 목소리 얼마나 힘이 없는지 사람들이 다 지금 하품하고 있어. 왜냐? 오빠 목소리도 힘이 없어. 아무것도 머리카락도 힘이 좀 빠진 것 같다. 아, 그냥 힘들면 계속 힘들다고 얘기하면 더 힘들어지니까. 여보, 어떻게 생각해? 사람들이 오빠가 조금 나이 들었다는 소리 요즘 좀 얘기하지. 왜 그럴까? 이 인생에서 존나 피곤해서 그런 거야. 36이니까. 아니야. 근데 행복한 게 뭔지 알아? 자기가 요즘 일이 많았잖아. 자기가 일 갔다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. 행복해하는 거야. 일 나갈 때도 행복한데 들어올 때도 너무 좋아해. 남편 대신에 좀비 한 마리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해. 얼굴도 살짝 초록색이고 언제 쓰러질지 몰라. 약간 이 정도로 불안해? 나는 별로 이거 만족스럽진 않아. 그래서 나 앞에서 산남진 척안 해도 돼. 나 오빠를 다 봤어. 그치? 아, 이거야? 아, 진짜 아니었어? 아, 자, 아무튼 나왜 오빠를 괴롭혀 지금? 뭐가 있나 보네. 그치? 나 오빠 위해서 보약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서. 내가 무슨 보약을 먹어? 아니야, 아니야. 그런데 손 쓰지 마. 내말 듣고 있어, 근데? 말해. 휴가 어때? 무슨 휴가? 그러니까 문비기 바꾸면 오빠 힘이 나면서 육아든 집안이든 뭐 편집이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박 3일 같은 거는 좀 오바인데 내한 2박 2일 생각해봐. 아니, 거절하기 전에 친구랑. 친구? 그럼 혼자 갔다 오면 뭐. 아, 가족이랑 같이 다 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오빠 혼자. 내가 지금 스케줄이 비어있는 날 골라서 제주도. 아, 뭐 제주도 멀면 어디 여기 근처 바다. 아, 제주도 가깝지? 요즘에 비행기 다 그치. 금방 가니까. 제주도도 괜찮고. 얼굴 색깔이 바뀌었다 이제. 아니야. 자, 아, 힘이 났고요. 진심으로 한 얘기야? 아, 그럼 오빠가 아직도 살아있는 남자야. 근육도 많고 잘생겼고. 가서 거기 인생 맛을 한 번도 느껴보고. 아, 진짜 1박 2일 갔다 와? 아, 진짜로 진짜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서. 오케이. 갈 거야, 그러면? 오케이? 그럼 대신에 인조네. 걔 힘들었지? 조금 지치긴 했었지. 약간 오케이. 기분도 좀 다운되고. 어? 진짜로? 언제? 뭐 내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. 아니. 힘들지 않아? 너무 좋은데? 기분? 내 입으로 만든 보약이구만. 자, 잠깐만. 근데 이거 일단 뭘? 너무 개판이야. 이거를 집을 정리를 좀 하고. 아니, 아까 쓰러져 있으면서 피곤했잖아. 근데 설거지도 할게좀 있어. 와, 어떤 비타민이나 먹었어요? 그냥 힘이 나네, 뭔가. 아, 나도 모르게. 생각만 해도. 기분 너무 좋은데? 근데 이거 진짜 안 해도 돼. 여보, 오늘 몇 시간 잤어? 한 5시간 잤지.
아니 근데 몸을 한 10시간 잔 것 같아 지금. 잠깐만 지금 눈으로 집중하게 카메라에 봐봐. 아 머리속이 벌써 제주도 보이네. 아 제주도를 갈까? 어디 가지? 잠깐만 강원도? 네 여보 거기 가서 뭐 할 거야? 아이 진짜 씨. 할 게 많구만. 가만히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. 여보 나 저건 있어. 뭐? 휴가 때. 응. 나한테 전화하지 마. 어. 아. 행복하지. 아니. 근데 날 이렇게 믿어? 믿음이 굉장히 내가 아주 만들어놨지. 어 좋습니다. 그치, 나 몰라도 돼. 근데 대신에 나는 오빠 뭐 하는지 몰라도 되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. 오빠가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할 거고 휴가 뷰로그를 찍어주시면 유튜브를 찍으라고? 그게 뭐야? 그게 전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. 뭐 싫어? 안 찍을 수 있는데 이거는 싫어한다고. 구독자 분들도 페이 그냥 가서 그런 거 찍지 말고 별로 안 궁금하니까 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. 궁금하시죠? 안 궁금하네. 유부남들이 어떻게 나오는지. 육아를 하는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와이프는 뭐 하고 있는지 이게 더 궁금할 것 같은데? 여러분 댓글에서 혼자 휴가를 가는 유부남이 어떻게 노는지 이 블로그를 보고 싶은지 댓글에다가 의견을 써주세요. 우리 아들이 일어났어? 잘 잤다? 잘 잤다? 일어났어? 우유유유 우리 전이 일어났어? 잘 잤다? 현아 오늘 아빠랑 하루 종일 놀자 알았지?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아빠 휴가 간다! 아빠 휴가 간다! 비행기 타고 갈까? 자동차 타고 갈까? 배 타고 갈까? 바보. 나 가서 혹시 술 한잔 해도 될까? 어머나 그럼요. 그럼요. 술 안 먹고 들어오면 혼나 알았지? 아빠 뽀뽀. 응 잘했어. 쇼핑도 혹시? 그럼요. 연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.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. 여보 킬 포인트 알려줄까? 뭐? 플레이스테이션 가져가도 돼. 아니야 딱히 하고 싶지가 않아. 지금 그냥 가서 쉬고 싶어. 왜 느려? 천이 엄마랑 재밌게 놀 거야? 아빠 없어도 돼? 아빠 없어도 돼? 괜찮아? 뽀뽀. 자 슈퍼맨 남편 그동안 고생했습니다. 지금부터